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관 임충환입니다. 오늘의 단기 날씨 전망입니다. 현재 캄차카 반도 쪽과 그리고 이쪽 바이카로 서쪽으로 기압 능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전리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도 이동을 못하고 지금 정체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리저기압은 당분간 이 한반도 부근인 이쪽에 머물면서 한반도 쪽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00헥토파스칼 고도 예상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리저기압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의 그 지금 전리저기압에 발생된 이 단파골이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리 통과하고 있는 이 단파골은 상당히 좀 발달된 그런 강한 단파골인데요. 이 비교적 큰 단파골이 통과한 이후에 찬 공기가 그 유입이 되면서 기온선은 크게 하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25 헥토파스칼 유선 예상도입니다. 한반도와 서해상 쪽으로 이렇게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으면서 북쪽에 위치한 이 차가운 공기가 서해상으로 그리고 한반도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북쪽에 위치한 이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가진 이 서해상 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불안정이 발생하고 이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 충청 이남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그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외 지방에서는 그 고기압 영향권에서 차츰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오늘 충청 이남 그 서쪽 지방과 그리고 경기 남부 지방 쪽으로 눈이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 지방 쪽으로는 오늘 강수가 그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청 이남 서쪽 지방 쪽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불안정의 영향으로 계속 눈이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은 이 충청 이남 서쪽 지방은 여전히 계속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쪽 경상 남도와 북도 약간 서부 내륙 지방 쪽이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해서 오후가 되면은 거의 그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 이남 서쪽 지방은 내일 일단은 야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온 쪽은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내일 그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운 날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압기도 매우 조밀하기 때문에 바람도 강하게 불 것을 예상하고 있어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